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2620선으로 밀렸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공매도 공세 속에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시총 2위 자리도 위태로워진 상황입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네, 현재 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262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 기준 0.71% 내린 2626.8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스닥도 0.15%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늘 밤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3월 회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만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변수가 발생할 경우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올해 상장 최대어였던 LG엔솔 하락세가 멈추질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18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으로 코스피에 입성한 LG에너지솔루션은 장중 36만 원대로 주저앉으며 신저가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최저가를 기록하며 85조 원 수준까지 시총이 떨어졌는데요. 어제 장마감 기준으로 시총 3위인 SK하이닉스와 불과 6천억 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어제보다 0.83% 떨어진 3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서 공매도 물량 부담이 투자 심리를 억누른 영향이 컸습니다. 공매도 첫날 코스피 시장에 쏟아진 LG에너지솔루션의 공매도 매물은 2,6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포함해 전체 1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여기에 배터리 원재료로 꼽히는 니켈과 리튬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